자연과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과학 선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맹수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서울대학교 자연과 공개 강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 강연 나눔 프로그램인데요. 1994년에 시작해서 벌써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객석을 가득 메워주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예비 과학자를 꿈꾸는 중고생 여러분,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중고생 여러분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예비 신입생 여러분, 또 평소에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함께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정말 유쾌하고 유익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들로 채워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강연은 22회부터 이어져 온 과학자의 꿈과 도전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과학 선율이라는 부제로 함께합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석학 네 분의 강연과 더불어서 북한 출신 과학자들과의 대담, 또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순우포의 공연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대 위에 펼쳐질 아름다운 과학 선율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강연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연과학대학 김판기 기획부학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부학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기획부학장이자 자연과학대학 과학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과학센터 센터장 김판기입니다. 무대 정말 멋있지 않나요? 자연과학 공개 강연은 매년 1회 2월에 개최되는 행사로 공개 강연을 위해 9분의 내부 위원과 자연과학대학 기획대학 협력 실직원들, 카오스재단 및 인터파크 관계자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6개월 이상 준비한 행사입니다. 와, 문화관 대강당 1, 2층이 꽉 찬 걸 보니 여러분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연과학 공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님이 직접 오시고 싶어 하셨으나 대회 행사로 인해 아쉽게도 인사를 영상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세정 총장님은 물리천문학부 교수이자 자연과학대학 공개강연위원회의 위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럼 오세정 총장님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총장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이 주로 입시에 관여가 돼서 학생들도 실수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쫓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암기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 연구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뭐 이상한 아이디어가 있긴 있지만 그건 아마도 제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입니다. 먼저 제26회 자연과학 공개강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26회가 됐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26년 됐네요. 이 자연과학 공개 강연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과학 그러면 어렵고 점수 따기 쉽지 않은 과목 이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과학이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로운가 하는 것을 실제 현장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생생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26년이나 진행이 됐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걸 보면 저희들의 그 목적은 많이 달성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과학을 계속 따라오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각자 자기 직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재미있었든지 기억하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과학자의 꿈과 도전, 과학 선두주자라는 주제로 좋은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과학의 향기에 취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6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여서 문화관을 찾아오시는데도 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장소보다는 문화관이 그나마 제일 찾기 쉬운 공간인 것 같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문화관 오시는 것 자체가 도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저희 자연과학대학의 과학자들의 멋진 꿈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들으셨듯이 저희 자연과학 공개 강연은 26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199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연과학 공개 강연이 벌써 26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철도 들고 멋도 좀 낼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합니다. 몇 해 전부터 카오스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무대가 아주 멋지게 꾸며졌고 최고의 과학자들 모시고 여러분들께 강연을 선사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과학 공연 또는 과학 강연,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20년 저희 자연과학 공개 강연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들은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변화와 혁신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0여 년 전에 저희가 이 손 전화기에서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죠. 근데 지금은 아주 당연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AI가 영화에서만 있었던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 거실에, 우리 침실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가 변화하는 동안에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과학과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계일수록 더욱 기본에 충실해야겠다라는 게 저희들 자연과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통일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응용도 가능하다. 많이 듣던 말씀이죠. 기본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즐기실 수 있게 바랍니다. 과학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개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학적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시는 과학자분들께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중요한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을 더 깊이 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몰두했는지 이런 그리고 그 끝에 그 보람들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같이 느껴보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22회부터 과학자의 꿈과 도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 강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과학 선율이라고 하는 멋진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모습의 파동, 선율, 곡선 등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북한 과학에 대한 대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을 아우르는 과학의 선율을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이 작은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과학은 작은 물음표로 시작해서 더 큰 물음표까지 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26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은 오늘 하루 진행됩니다만 이 강연을 통해서 더 크고 많은 물음표를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고서 귀가하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강연을 위해서 사실 지난 5개월 정도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자연과학 공개 강연 위원회로부터 재단 그리고 저희 자연과학 대학의 많은 교수님들 교직원 선생님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오셨고요. 어저께는 난방도 없는데 하루 종일 리허설 하느라 이 몸 상태들이 안 좋아질 정도로 열심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미래 과학자로서의 꿈과 도전을 마음에 담으실 수 있다면 저희들의 보람은 그걸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